대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1톤 화물차에 깔리는 사고가 났는데 주변 시민들이 구조해냈습니다. 길 가던 시민들이 힘을 모아 트럭을 들어올린 다음 다친 운전자를 구한 겁니다. TBC 박정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입니다. 1톤 화물차 아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깔린 긴박한 상황. 시민 열댓 명이 힘을 모아 화물차를 들어올립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간이 사다리를 화물차 바퀴 아래로 밀어넣어 공간을 만들고 깔려있던 운전자를 무사히 끌어냅니다. 이어 시민들은 다친 운전자를 돌보고 소지품도 대신 챙겼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사고가 난 자리입니다. 트럭을 들어올려 한 생명을 구한 작은 영웅들은 퇴근 시간이던 사고 당시 이곳 현장을 지나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같이 막 화물차 뒤를 전부 다 들어올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피는 흐르고 하는데 의식이 있어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이런 소리 몇 번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정신을 잃었는지. 곧이어 출동한 119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자로 잘 눕혀놨다 해야 되나? 저희가 환자 보는데 빨리 볼 수 있게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한 생명을 구해낸 진정한 영웅들이 작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